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은행들의 지난 4분기 실적이 대체로 좋지 않게 나온 가운데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많이 줄었다는 소식에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0.56% 하락한 반면에 S&P 지수는 0.08%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59%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공략서 준비하셨나요? 네, 뭐 지난주까지 바라보면 2차전지 관련된 장비주들의 아웃퍼폼이 굉장히 강했죠. 특징적으로 뭐 대보 마그네틱이라든지 그다음에 원익 P&E 그리고 CIS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관련해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PNT라는 종목입니다. PNT는 지금 2차전지 전극 공정 장비 업체로서 주 제품은 2차전지 전국 공정 중에 코팅이라든지 그다음에 칼렌더링, 그다음에 슬리틀링이 사용하는 롤트롤 장비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얇고 민감한 2차전지 소재의 특성상 고난이도의 기술력이 필요하고요. 경쟁업체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진입장벽은 다소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전국 공정 장비의 국산화를 선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 3분기 기준 매출 비중이 2차전지 제조 장비가 73.18% 정도에 달합니다. 국내 배터리 3사와 중국, 그다음에 EV 에너지 등의 2차 전지형 롤트로 장비를 납품하고 있고요. SK 넥슬리스의 동박 제조 장비 독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종 기업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국내에는 CIS 정도가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도레이나 히라노 정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PNT의 투자 포인트는 가장 난이도가 높다고 평가받는 2차전지 전공정에서 높은 이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작년 3분기에 보여준 전년 대비 54% 이상의 성장, 수주 성장이 향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2차전지 장비뿐만 아니라 동박 사업으로도 다양화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고요. 동박 사업은 결국 2차전지 소재 가운데에서는 가장 쇼티지가 많이 나고 있는 소재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전기차 시장 확장을 안정적으로 향유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들 수 있겠고 장비 업체 중에 가장 적극적인 해외 법인을 통한 현지 대응과 해외 고객사 확대에 이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매출이나 이익단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작년 3분기 매출액이 636억 원에 영업이익이 150억 정도로 영업이익 기준 전년비 56.3%나 급증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23.6%나 올라가면서 장비 업종 내에서 독보적인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적 호조의 원인이 이익률이 높은 프로젝트 반영이 상당히 많았고요. 기술 개발 비용이 높은 장비들의 수율 안정화 그리고 중국 법인에서 부품 수집 계열 비중이 높아진 것에 기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높은 수주 잔고, 그러니까 작년 3분기 기준 7,500억 정도 수준의 수주 잔고가 상당히 많이 지금 누적되어 있고요. 매출 성장은 필요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은 아까 말씀드렸던 작년 3분기가 23.6% 정도이지만 최소한 15%에서 20% 정도는 유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장비 업종 내에서 독보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5만 5천 원, 손절가는 4만 1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PNT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5만 5천 원, 손절가는 4만 1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증시가 변동성이 커지는 느낌입니다. 오늘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예, 연준의 연내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 등 긴축 사이클 돌발을 전체적으로 베이스 시나리오로 상정하는 것이 뭐 적절하다고 봅니다. 다만 급격한 정책 시차 단축 또는 긴축 가속화에 대한 현재 과도한 불안 국면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실적 측면에서 미국과 한국 모두 4분기 실적 시즌 기대감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감이 낮은 것도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공급난 완화 조짐이 보인다든지 양호한 수출 펀더멘털 등을 고려한다면 역설적으로 예상보다 견조한 4분기 실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니라면 우려보다 덜 하향된 실적 추정치 조정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중앙은행의 긴축 완화라든지 1월 말 LG 에너지솔루션의 상장을 둘러싼 수급 변수 등 여러 가지 변동성을 증폭시킬 수 있는 변수들은 다소 정점을 지났습니다. 이러한 충격을 상쇄시켜주면서 지수 하단도 지지해주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염려할 바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락바텀 같은 경우는 지금 PBR 1.1배 정도 수준이 락바텀으로 이야기되는 국면에서 2840 정도가 락바텀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2,920 정도이기 때문에 2,840 정도의 락바텀이라면 크게 아래쪽이 많이 열려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상방으로도 뭐 3,000포인트 정도의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다소 갇혀있는 가두리장이 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당분간 성장주보다는 단기적으로는 가치주의 밸류에이션이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한국도. 아마 가치주에 대한 로테이션이 좀 더 강화될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1월 FOMC 이전에 지금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다소 FOMC 관련된 이슈가 전혀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4분기 실적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실적 상향 조정, 그러니까 4분기 실적과 1분기 상향 조정되는 종목과 업종 중심으로 대응할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단기적으로 가치주 위주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